농장 뭐죠? 남진, 나훈아, H.O.T. 잭스키스 그리고 김생민, 조영구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라이벌 또 있으십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라이벌 100.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라이벌 100.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와우, 100위부터 가죠. 지창욱, 주원. KBS 연기대상 인기상 주원 씨, 지창욱 씨. 연말 시상식에서도 나란히 같은 상을 수상했던 두 배우. 지창욱 씨는 드라마 웃어라 동해아로, 또 주원 씨는 제빵왕 김탁구로 눈도장을 찍죠. 두 사람, 예, 각기 다른 사극과 시대극을 통해 주연 배우로 거듭납니다. 거기에 연기뿐만 아니라 뮤지컬 배우로도 승승장구. 99위, 김하늘, 하지원. 내가 무슨 인권운동가냐? 너 같은 자식한테 찝적대주게? 영화 동감에 함께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라이벌 구도에 접어든 두 사람. 김하늘 씨 얼마 전 한 음악 프로에서 뜻밖의 노래 실력을 선보였죠. 하지만 사실 하지원 씨는 이미 1집 가수라는 것. 노래 대결에서는 하지원 씨가 한 수 위. 그 대신 결혼만큼은 김하늘 씨가 한 발짝 먼저 치고 나갑니다. 하지원 씨는 결혼보다는 아직 일이 먼저라고 하는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두 사람의 맞대결 한동안은 쭉 이어지겠죠. 98위 공효진, 김민희, 김효진. 97위 존 마테이너, 박미선, 이경실. 96위 욕 전문가 어머니. 김수미, 김영욱. 가다보니 속병이 걸려가지고 땀통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고, 시베리아 거기서 얼어 죽으려고 하지. 십장생.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hell money. 헬미넴 김영욱 씨와 헬머니 김수미 씨 욕 한판 맞대결. 뭐가 몇 살 동물 아니야? 미친. 아, 김수미 씨 이대로 밀리나요? 욕, 욕으로만 붙으면 걔는 못 이겨. 아주 그 일가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전라도에서 한 역이 이렇게 나오는. 내가 누구? 95위 최수지, 이면. 아, 기억나시죠? 한국의 브룩쉴즈. 10명 같죠? 최수지. 청순미의 상징 이면 씨. 정말 최고의 라이벌로 꼽히며 큰 사랑을 받습니다. 80년대 후반 학창시절 보낸 남성분들 아마 착받침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신현주 씨 맞죠? 네. 이면 씨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미모를 과시하며 활발히 활동. 최수지 씨는 9년 전 한 드라마에 잠시 모습을 비춘 이후 아쉽게도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의 최고의 청춘 스타 두 분 자주 만나요? 94위 한고은, 한채영. 93위 샘 오치리, 그리고 샘 해미턴. 아오! 아오! 미션이야 너 진짜. 만나기만 하면 서로 투닥투닥. 이건 뭐 톰과 제리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얘가 훨씬 잘 나가는 거예요. 진짜 사자새끼 키웠어요. 최근에는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과 예능에서 활약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스타로서 오래오래 하세요. 92위 최지우, 김희선. 김희선 씨 목욕탕집 남자들 대단했죠. 엄청난 사랑.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시면. 이듬해 첫사랑에 출연한 최지우 씨 바톤을 이어 계보를 잇습니다. 그리고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이 작품 겨울 연가 기억나시죠? 최지우 씨는 일본에서, 김희선 씨는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엄청난 인기몰이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두 분.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91위 Fly to the Sky, 그리고 UN. 92위 이덕진, 신성우. 원더테리우스, 이덕진. 하지만 네, 한 최고 MC 아니었어요. 신성우가 나오는 바람에 혜성처럼 등장한 신성우 씨, 테리우스라는 수식어 라이벌 구도가 생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테리우스라는 수식어가 다소 부담스러웠다고요? 최근에 두 사람 모두 예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안녕하세요. 테리우스도 예능도 비등비등했지만 결혼만큼은 앞서가는 신성우 씨, 행복하십시오. 1위는 못했던 걸로. 이 노래 1위 못했어요? 네. 크래쉬 1위는 어떤 곡이었어요?
미니... 사람들 뭐 정말 많았어요. 민혜경 언니, 양수경 언니. 아~ 보고 싶은 얼굴. 남자들도 너무 많았어요. 언니들. 89위 양수경, 민혜경.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민혜경. 맑고 청아한 목소리 양수경 씨. 느낌 확실히 다르죠? 원하진 않았었어요. 너무 힘들고 또 그렇게 될까 봐. 근데 이제 다시 시작했더니 이제 그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여름 오랜만에 팬들 곁을 찾아와 멋진 무대를 선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88위 고현정, 장윤정. 와, 추억이 오케이. 떠오르십니까? 1987년 미스코리아 진, 그리고 88년 미스 유니버스 2위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장윤정. 그리고 그 이어 등장한 89년 미스코리아 선 고현정. 다른 건 아무 상관없다고 은호 씨밖에는. 고현정 씨는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장윤정 씨는 최근 한 영화에 카메오 출연하면서 연예계 복귀 신호탄을 쏘아올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87위 박형식, 임시완. 한때는 한 그룹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함께 활동했던 두 사람. 서로에 대한 평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제국의 아이들. 최고의 연기돌은 박형식, 임시완. 하나, 둘, 셋. 박형식. 시청률이 무려 근 40%에 육박하는 이길 수 없다.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 아버지 호강시켜도 대단했죠, 시청률. 어떻게 나는 사는 게 맨날 이거밖에 안 되나 몰라. 제국의 아이들 내 최고의 연기돌로 형식 씨가 꼽은 시완 씨. 그렇다면 맞들겠습니다. 형식 씨의 대답은요? 내가 임시완보다 나은 점이 있다. 뭐랄까, 여배우와의 케미? 케미야.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예? 그럼 도장. 박경식 씨, 여배우와의 케미는 물론 남배우와의 케미도 넘치는 걸 보니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하네요. 아이돌에서 연기돌로 변신한 두 사람, 앞으로 멋진 경쟁 보여주세요. 멋있어요. 86위 김종국, 이광수. 85위 소지섭, 송승은. 84위 최민수, 최재성. 터프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최고의 터프가이 최민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최민수 씨가 출연한 드라마 모래시계. 와, 방영 당시 신드롬을 일으키죠. 하지만 와, 4년 먼저 터프가이 배우로 이름을 날린 스타가 있었으니 공포의 외인구단. 그리고 2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명의 눈동자, 최고의 명장면 기억됩니다. 최재성. 널 찾는데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두 사람 모두 과거의 터프가이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앞으로도 멋지게 기대하겠습니다. 한글입니다. 요즘 시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아, 깜짝이야. 저기요. 저 사람이 저기 연애가 두 개 나왔잖아요. 연애가 두 개라고요. 시국 얘기를 왜? 민속 대명장의 설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아, 설. 예. 설현. 어. 설현 얘기를 하자. 아니야. 알겠습니다. 유민사 씨. 자, 그러면은 설현 한 이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 얘기하자는 거지. 설현 한이가 왜 나옵니까? 오, 뒤에 계신 아, 설날에 분이... 설현 한이가 왜 나오냐? 오! 설날이랑 안 어울린다. 어, 그래요? 지금 유민상 씨가 설현 한이를 디스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와. 아니에요. 아니요. 두 분 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 예. 누구랑요? 예. 본인이랑? 전... 유민상 씨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대성 씨. 김대성 씨 지금 왜 웃고 있습니까?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아, 저는 아니, 제가 아니 하니! 하니! 그래, 김대성 씨는 하니가 더 좋다! 설현 저리 가라! 야! 어디 나이 모르냐! 아니, 그냥 저는 그냥 한숨 쉰 거잖아요. 한숨밖에 안 나온다. 설현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야!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83위 확인합니다. 설현, 하니! 팬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심쿵하게 만드는 설현! 그리고 마력의 소유자, 하니! 멋있죠? 먼저 설현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거 등신대. 몰래 가져가는 것까지는 네 그렇다고 치는데 다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제가 좋아도 네 홈
훔치는 건 범죄니까 네,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쁜 영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나중에 밥 한 끼 꼭 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질까 그랬어요. 예. 맛있다. 예.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 섭외 1순위입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 대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죠? 사랑스럽습니다. 아, 보기 좋아요. 82위 지명래 이창훈 대단하죠?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성으로 안녕하시와요. 한류스타 김수현도 점잖은 김주혁도 망가지는 그 이름 영구와 맹구. 그때 그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따라해봤을 바보 캐릭터의 양대 산맥. 영구 심영래 씨는 1980년대 영구 신드롬을 일으키며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였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영구와 맹구. 심영래 씨와 이창훈 씨의 끝없는 도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81위 투투 룰라. 예, 활동 당시 튀었고 통통 튀는 느낌이 강했던 투투와 그 반대로 성숙하고 섹시한 매력이 룰라.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지현 씨의 노련미를 부러워했던 황혜영 씨는 세월이 흘러 한껏 성숙해진 모습으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초월할 정도로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빚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빚을 표현했던 그 금액 69억 8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룰라의 기둥이었던 이상민 씨 빚도 다 청산하고 신나게 제2의 전성기 갑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라이벌 100.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이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죠. 고고!